3일 뒤 해인사 백면암. 삼선배를 위해 브로닌이 다시 왔습니다. 아, 지난번보다 조금 집중? 조금 심각합니다. 좀 즐거운 마음 아닙니다. 생각 많이 했고 할 수 있만큼 준비했지만 솔직히 걱정 조금 있습니다. 그동안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꾸준히 체력도 길렀습니다. 지난번처럼 얼떨결에 시켜서 할 때와는 마음가짐도 다릅니다. 이날 법당에서는 이미 법원 스님의 5,000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스님은 매일 5,000배씩 30일 동안 기도를 올린답니다. 브로닌에겐 놀랄 일이네요. 안녕하세요. 나 다시 왔습니다. 정확한 수를 세기 위한 장비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오후 4시 브로닌의 본격적인 3,000배가 시작됐습니다. 지난번보다는 자세가 안정돼 보이네요.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.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며칠 동안 꾸준히 절을 해온 덕분에 무릎 통증도 덜합니다. 반복적인 절 운동은 무릎 관절 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브로니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. 이대로라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죠. 벌써 80배입니다. 지구 반대편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이 같은 동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꽤 잘 어울립니다. 어쩌면 이 둘은 몸을 낮추거나 세워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어느새 250배입니다. 내가 250했고 다리 약 조금 바르고 물 마시고 15분쯤 쉬고 다시 250 하겠습니다. 아직은 견딜만 하지만 머지않아 밀려올 고통을 미리 예방하는 브로닌. 꼼꼼하게 준비합니다. 그리고는 다시 3,000배를 이어갑니다. 오늘 3,000배를 위한 브로닌의 계획은 250배를 할 때마다 쉬는 겁니다. 아직까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벌써 400배입니다. 이젠 절하는 브로닌의 모습이 익숙합니다. 450배도 거뜬합니다. 브로닌도 놀랐겠죠? 불과 5일 전만 해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. 안 느려지면 계속 하면 할수록 느려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내가 마음 좀 집중? 좀 말 안 하지만 마음 속에서 계속 소망 기도 소망. 지금 500개고 저번에도 500개 정도 했었잖아요. 네. 그때랑 지금이랑 기분이 좀 달라요. 너무 다릅니다. 그때 500 했을 때 완전 숙제처럼 마음 없이 그냥 아이고 힘들어 못 살아 옆에 사람 보고는 그 사람 너무 빨리 가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했고 좀 의미 없는 행동 했습니다. 오늘도 또 힘들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편하고 있습니다. 브로닌의 3,000배를 눈여겨본 신도가 쉬고 있는 그녀를 찾았습니다. 어머님. 감사합니다, 어머님.
아프지만 아니, 요거 시원하게. 아니, 요거 아픈 만큼 여기가 덜 아파. 자신의 기도는 잠시 멈추고 불원인의 지원군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. 뭉친 근육도 풀었고 혹시 천식이 방해가 될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.